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루 묵는데 1,000만 원 드는 울릉도의 최고급 숙박시설에 돈을 내지 않고 투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울릉도의 한 최고급 리조트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부인과 함께 무료로 숙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루 숙박 요금만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곳인데 리조트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싱 대사의 투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 리조트 계열사에서 중국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차량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중국 대사가 감사의 표시를 한 담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했는데 왜 또 답례까지 하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리조트 업체가 속한 그룹은 중국 현지에서 계열사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싱대사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2021년 8월과 9월 두 차례 대기업 임원 여러 명과 만찬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싱대사가 부임한 지 3개월 뒤인 2020년 4월부터 중국 대사관은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최대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4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중국 대사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처분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속보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파면이 결정된 건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대는 이듬해 1월 29일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오세전 전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자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파면이 결정되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한중 부산대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대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